우리 저거 왜 묻고 있지? 막 이러면서 선배 정말 최고다. 저는 그 보면서 체포할 때 그 모습은 이 수갑 채우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. 제가 수갑을 처음에는 정말 처음 형사 역할을 했었을 때요.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당신을 체포합니다 하면서 팍 이렇게 치잖아요. 막 네. 미란다의 원칙 얘기하고. 네. 잠깐만. 미란다 원칙 알아요? 알죠. 뭐예요? 언제 어디서? 육하원칙. 첫 형사 역할을 했었을 때 상대방 분을 빡 쳤어요. 빡 치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. 왜냐면 이게 채워지지도 않고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드는 얼마나 너무 죄송하죠. 나는 그냥 본대로 팍 쳤는데 이게 딱 걸리면서 딱 튕겨 나가는데 그 화면에는 되게 쉬워 보여도 수갑 실제로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. 진짜 아프죠. 기술이 있나 보네요. 되게 무거워요 수갑이. 그게 알고 봤더니 이렇게 빡 채우는 게 아니라 딱 대고 싹 누르는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. 궁시를 좀 체포해 주세요. 체포를 좀 상황을 좀 연출해서 제대로 그 자체 한번 와 멋있다. 나오네요. 나와 변신했어요. 변신. 예. 최연사 옷을 입고 액션. 예. 당신이 붐이야? 내가 붐이야. 왜 왔어? 당신은 아니 형사가 범인 보면서 아니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코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. 아 진짜. 나 일로 와. 나 아니래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나와. 야. 나. 오. 야. 야. 오늘 반항도 안 하고 계속 소리만 지르는 거야? 당신 지금 할 것 같은데? 아니 슬프했습니다. 좀 더. 야, 니네 뭐하냐? 야, 니네 뭐하냐? 너 까만 스타킹 신고 누워주고 있어. 아, 이상해 진짜. 아, 그래요. 아, 예. 박규씨 풀어주셔야죠 이제. 아 너무 빡. 네. 저 수갑 처음 차봐서. 저기 지금은 아프죠 좀. 네. 좀 지나면 괜찮아져. 아이고 참나. 제주도 말아야 돼요. 이거 어떻게 그래? 제가 도와드릴까요? 그거 잘 못 푸세요 사실. 아 그래요? 키 있어야 같은데? 되는 거 아니고? 키 꽂았어요. 근데 손이 되게 따뜻하시네요. 몸에 열이 많아요. 아, 진짜 몸에 열이 많아. 정말 쉬질 않네요. 쉬질 않아. 잠시만요. 아니 아니. 아 지금 박혜주 씨한테 채우려고 그러는데. 아니 커플링. 커플링이에요? 아 고맙습니다. 야 박수 한번 드리죠. 특유의 그 연기, 그 감성 있죠. 예, 예. 그 맛이 있잖아요. 같이 함께 연기해 보니까 어떠셨어요?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배님이 그냥 툭툭 던진 말인데도 굉장히 이거 적어놓고 싶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돼요. 선배님 몸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답장을 하나씩 주세요. 그럼 그때 꼭 그 속에 어떤 되게 간직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. 배우로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해주셨는지. 효주야 배우는 시대의 문화야. 그러니까 네가 곧 문화야. 이런 말. 시대의 문화. 시대 문화다.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.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. 좋은 선배님들이 조언도 해주시고. 근데 저도 개그맨 선배님이시니까 좀 조언 해주실 거 있나요? 그래. 이제 그만해. 이제 그만해. 손현주 씨가 만약에 정말 미혼이었으면 진짜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워낙 매력적이고 네. 매력적이시죠. 매력적이시죠. 진짜 매력적이시죠. 왜? 손현주 씨 어떠세요? 박규주 씨께서 지금 네? 뭐야? 네? 손현주 씨. 예. 손현주 씨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
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.